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. 오늘은 발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발레의 정석 두 번째 시간이에요. 발레의 기본 발 포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발레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바로 발레 기본 발 포지션을 배우러 가볼까요? 두 다리를 붙이고 90도에서 180도 사이 안에 열 수 있는 만큼 발을 열고 서주세요. 이 자세가 1번 포지션입니다. 옆으로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면 2번 포지션. 서 있는 발 앞으로 평행되는 위치에 자기 발 길이만큼 공간을 띄워주면 4번 포지션. 4번 포지션에서 두 다리 붙여주면 5번 포지션. 발 포지션을 할 때 무릎은 쭉 펴주고 엉덩이는 빠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반대쪽 다리도 해볼게요. 발 포지션을 바꿀 때 포인에서 이동할게요. 서 있는 다리는 바닥을 누르고 이동하는 다리는 바닥을 문질러주세요. 이번엔 손과 함께 해볼게요. 1번 할 땐 암바, 2번으로 이동하며 아나방지나 알라세콩, 4번 할 땐 서 있는 다리 쪽 손은 아호, 움직이는 다리 쪽 손은 아나방, 5번 할 때는 아호. 계속해서 발바닥 밑에 생각하며 발 포지션 해주세요. 다시 한번 할게요. 1번 할 땐 암바, 2번으로 이동하며 아나방지나 알라세콩, 4번 할 땐 서 있는 다리 쪽 손은 앙호, 움직이는 다리 쪽 손은 아나방, 5번 할 때는 앙호. 이번에는 플리에랑 함께 해볼게요. 1번 플리에, 포인 2번, 플리에, 포인 4번, 플리에, 포인 5번. 손 열면서 포인 1번으로 다시 준비. 반대쪽 갈게요. 플리에, 포인 2번, 플리에, 포인 4번, 플리에, 포인 5번. 손 열면서 포인 1번으로 다시 준비. 앞발이 아치 앞에 붙여주면 3번 포지션. 3번 발은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요. 1번, 2번, 4번, 5번 발을 잘 기억해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발레의 기본 중의 기본, 플리에로 찾아올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